이게 그 버스 시뮬레이터 20인가 하여튼 뭐 다른 시리즈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버스 타고 우리 독일 시내 구경합시다. 게임 사운드랑은 잘 나오겠죠? 트랙아이알이 참 되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심 좋아하시면 시뮬레이션 게임 트랙아이알은 추천드립니다. 비행기 심이든 또 유트나 뭐 각종 버스 게임이나 그런 것들 되게 활용하기 좋아서. 장비 기어라는 게 뭘까요? 장비 기어? 장비 리스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 네, 저 장비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휠, 그 다음 기차 컨트롤러, 그 다음 BMCM 조이스틱이랑 스러틀 정도. 네, 그렇게 있어서. 아우, 눈부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도 안 보이나요? 그러면 얘를 옆으로 옮길게요. 굳이 핸들 보일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님,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아, 그리고 좌회전이구나. 감성카드님, 안녕하세요. 휠은 저는 트러스트마스터 T300RS 쓰고 있고요. 이거 페달 합쳐가지고 한 60만원 그 정도 한것 같아요. 이게 이 게임 지금 얼리 액세스인데, 그래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어서 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오브젝트나 이런 것도 좀더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일단 버스고요. 이따 봐서 트럭 심, 그다음 비행기, 뭐 기차도 할수 있고요. 네, 다할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일단. 택시가 없네? 이거 위에 그 뭐냐 블라인드 그거 하는 게 있는데 그 하키를 모르겠네요. 사운드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로카프님, 안녕하세요. 저 저녁에 주로 해요. 왜냐면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했고 아이들 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밤에 합니다. 여기 버스에서 나오는 그런 잡음들 있잖아요. 버스 오브젝트들 막 덜컹덜컹거리고 그런 소리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런 소리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정류장. 도 오프닝 뭐였더라? 네, 문 닫고요. 버스 지난번에 사고 났었죠. 아, 여기 어떻게 가라고. 넘버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차 뭐지? 여기 난리네, 여기.
난리야. 오씨. 그래도 다행히 AI가 좀 똑똑해진 것 같네요. 지난번에는 그냥 받아버렸는데, 어? 나 옆에 긁었나봐요. 감성카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롤롤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센스 넘치시네요. 1250원. 요즘 버스비 1250원인가요? 1000원 넘은 건 알고 있는데, 저도 요즘은 다 버스카드로만 타니까 현금 낼 일이 없어서. 네, 일단 지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지난번 사고 난 거 그거는 사실 그렇다고 상대방이 100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알아서 보험사에서 잘 처리했습니다. S-Bahnhof Beusselstraße. 보영님 안녕하세요. 광역이라고 해야 되나? 광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다시 브란덴부르크로 공항 도는 그 서클 도는 그런 버스 같아요. 공항 버스인 것 같거든요. 이거 보니까. 노란색이네요. 서울은 1200원, 팁으로 50원. 감사합니다. 돼지알 부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거 공항 리무진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싸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되게 저렴한 편이긴 해요. 뭐 동남아시아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싼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지금 그 이 게임 처음 출시하고 나서 두 번째 지금 방송하는 건데 그동안 한 네 번 정도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래픽이나 퍼포먼스도 좀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만에 켜봤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업그레이드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 좀 기대가 되는 버스 시뮬레이터 게임이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대중교통 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할 것 같아서 후회는 안 되네요. 그리고 F1 2021 하나 게임을 어제 이제 출시했는데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밭에 있다가 F2부터 제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자동차 운전이라는 게 오늘도 저도 현실에서도 이제 차를 몰았지만 이 게임에서 모는 건 또 느낌이 또 달라요. 네, F1 시리즈 이번에 2022 하나 나온 게 레이트레이싱 지원돼서 그거 또 샀네요. 매번 사면서 잘 안 하는? 네, 포뮬라 1 샀습니다. 네, 안녕. 그리고 싱글 ABC 티켓이고요. 됐네요. 문 닫고요. 실제 운전 글쎄요. 도움이 안 될 것도 같은데 사실 모르겠네 저도. 저는 사실 심 하기 전에 이미 운전면허 따고 한 거라. 지금 버스 레인이 맨 우측인데 아 여기 너무 복잡해.
네, 포르자 새로 나오죠. 저도 포르자 시리즈는 계속 사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포르자 합니다. 포르자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예고하셔가지고 같이 멀티 뛰도록 하죠. 지금 왼쪽으로, 아, 여기 우측 차선이구나. 우측으로 가는. 안녕하세요, 타짱님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포르자. 버스 실제 이제 시내 버스나 마을 버스 타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 트는 기사분님들 계시잖아요. 확실히 음악이 물론 그 장르에 따른 우열이라는 게 없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발라드 아니면 또는 뭐 클래식이나 재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틀어 주시면 되게 달라 보여요. 기사님이 엑셀 페달도 있어요. 지금 엑셀 그 페달로 하고 있습니다. 휠하고. 오, 큰일 날 뻔. 이양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경로 지도 이거 저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이거 잘 아직 좌회전이네요. 탭일까요? 탭은 아니네. 요거네요, 요거. M 누르니까 나오네. 아, 심 게임이랑 레이싱 게임 같이 쓸만한 휠이라는 게 뭘까요? 심? 심 어떤 심이요? 근데 저는 지금 트러스마스터 T300 RS 쓰고 있고요. 클러치도 있어요. 페달에 3 페달이기 때문에. 희희님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클러치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기어봉 없이 이걸 지금 오토거든요. 이거 이 버스도 요즘 버스 오토잖아요. 많이 T300 RS 아니면 G29가 제일 일단 입문하시기에는 제일 무난해요. 가장 많이 또 그 입문용으로 추천하는. 그러다 나중에 정말 빠지시면 그때 이제 뭐 많잖아요, 좋은 거. 소니아니님 안녕하세요. HDD는 많이 느려요. 그거는 뭐 풀심이 됐든 어떤 게임이 됐든 아시잖아요. 현미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싱글 티켓 ABC고요. 그리고 싱글 티켓 AB. 방음 부스에서 안 해요. 저 그냥 방이에요. 그냥 방이라서 좀 종종 잡음이 들리죠. 아이들 울음소리, 싸우는 소리, 막 엄마 소리치는 소리. HDD는 어쨌든 많이 느려요. 아시겠지만 특히나 풀심은 워낙 데이터 그 로드하는 게 많아가지고 SSD는 정말 추천인데 뭐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 현재 환경이 안 되는데 억지로 막 SSD를 대출받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방이 넓진 않아요. 되게 작아요. 여기 한 7평수 한 몇 평 되려나 여기. 아, 이거 좌회전 차량이다. 좌회전 차선이네요. 근데 진짜 이제는 게임을 SSD 아니면 아, 참 설치하고 그 플레이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스트림라인님 안녕하세요. 12시 11분님 안녕하세요.
네, 트랙 IR 사용 중이에요. 심할 때는 트랙 IR이 정말 최고네요. 네, 다다음에 내리시나요? 네. 옛날에는 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담배 막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진짜 지금 완전 쾌적하지. 그때는 정말 버스 안에서 뭐 담배 연기하며 막 침 뱉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거 핸들 이거 한 그 페달 포함해가지고 세트였는데 한 60만원? 그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T300RS 트러스트 마스터. 대중교통 시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유롭게 같이 힐링하면서 사고만 안 난다면 하기 딱인 것 같아요. 네, 감성카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심 장비들이 다 비싼 것 같아. 심 즐기는 사람들이 다들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장비 만드는 가격도 또 가격이잖아요. 또 워낙 뭐 심 그 게임 장르가 메이저 장르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 단가가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맛있는 과일 드시기 바랍니다. 스트림라인님 후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땡큐. 네, 이제 출발. 액박패드로도 가능할걸요 이거? 네, 액박패드도 지원해요. 근데 자동차 게임은 다 엑스박스 패드 이런걸로 기본적으로 다 할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휠은 옵션이죠. 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게임 하면서 오히려 게임 몇만원인데 휠 값이 몇십이니까.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얼리 액세스입니다. 더 버스라는 게임이고요. 이거 다음에는 이 게임 다음에는 고민 중인 거는 아메리칸 트럭 그리고 흠신 메트로 서울 1호선 지하철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럽 지하철? 유럽 기차? 아니면 풀심? 딱 이 정도? 아, F1도 해야죠 우리. F1 해야 돼. 맞아. F1부터 일단 좀 합시다. 오늘 이거 끝나고 F1을 좀 해야 돼요. 여기는 관광버스 시뮬레이터는 없어요 지금. 안 샀어요. 이거랑 좀 중복될 거라 느낌이. 네, 출발합니다. 페른버스, 투어리스트 버스, 더 버스. 그러니까 다 비슷할 것 같아. 키보드로는 아마 F8, F키로 있을 거예요. 펑션 키로. 저는 지금 브라보 스로틀 이게 제가 컨트롤러가 어쨌든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조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의자도 이렇게 정말 육축 이런 거 막 센서 지원해서 하면 쩔겠죠 이런 거. 아, 이런 게임은 정말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32대 9 모니터 막 이런 걸로 해야 쩔 텐데. 이렇게 눈부신 날은 선글라스 딱 끼고 흰색 면장갑 끼고 운전해야 되는데.
버스 기종 이거 저잘 몰라요. 버스 기종은 한번 볼까요? 어떤 버스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버스입니다. 나 너무 옆 차선 침범했네. 안녕하세요, 몬스터님, 어서 오세요. 문세 개였나요? 앞뒷문 아니었어? 스카니아 맞아, 스카니아. 스카니 그러고 보니까 스카니아가 중장비 말고도 버스를 만드는구나. 저는 스카니아 브랜드는 항상 트럭에서만 봐서. 트럭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굴절 버스도 있어요. 굴절 버스가 근데 되게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역시 차가 길면 화물차도 마찬가지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에 막 중간에 막 내비게이션 사라지고 막 그랬었는데 루트가 지금은 좀 업데이트 되고 안정화가 돼서 그래도 다닐 만하네요. 안녕하세요, 말장님. 네, T300 RS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파나텍이나 이런 거 좋은 것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투자하기에는 뭐 드라이빙 심을 막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굴절버스는 트럭처럼 그러니까 엄청 크게 돌아야 돼요. 뭐야? 사고 날 뻔했네 이거.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럴 땐 이렇게 빵빵 해줬어야 되는데. 저도 현실에서도 늘 화나는 게 화는 나는데 빵빵거리는 거 타이밍 늦어가지고 빵빵을 못해요 잘. 그냥 혼자 에이 분하다 이러면서 넘어가.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어서 오세요. 블라인더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보복보다도 제가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빵빵을 못해. 그래도 빵빵이라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조심해라 라는 경고기 때문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니까. 오른쪽 사이드 미러 저 오른쪽에 있죠? 가도 되나 봐요. 에프원 2022하나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 이제 이번에부터 좀더 난이도를 높여서 그 로드 뭐죠? 그 트랙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되도록이면 좀 옵션을 조금이라도 이제 높여서 하려고 하는데, 와, 이게 에프원 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엑셀을 세게 밟아도 돌아버리잖아요. 너무 이게
토크도 높고 막 그러니까 뒷바퀴 그냥 확 오니까 그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 오아금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독일 버스 잘 타셨습니다. 자갈치 시장 글쎄요. 싱글 티켓 AB. 네, 그리고 문 닫고요. 출발할게요. 신호등 걸렸네요. 혼다에서 내연기관 차. 요즘 내연기관 이제 차가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겠죠? 네, 전기차 쪽으로 많이들 연구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충전소가 좀 많이 있고, 아니 뭐 어쨌든 우리나라 그 외국은 더 멀지만 더 그 넓고 그렇지만. 막 고속도로 달리는데 특히 우리나라 막 명절 때 가면 휴게소 사람 진짜 많잖아요. 휴게소도 차 엄청 줄 서서 막 가야 되는데 전기차 타면 그 충전 중간에 해야지 부산이나 이런 데 갈 것 같은데 충전소 많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거 어떻게 충전하지? 그 많은 사람들 한 번에? 근데 그 충전 전기값은 누가 내나요? 전기 비용은? 개인이 내는 건 아니죠. 그런 마트나 이런 데서 충전하는 거 돈 내고 하나? 아, 수소차로 넘어가나요? 전기차로는 힘들어서 배터리가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건가 전기차는? 오씨,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버스가 다 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티켓 AB 싱글이고요. 이 네, 문 닫습니다. 네, 다음에 우측이고요. 오늘 엄청 덥죠? 방에서 에어컨 안 트니까 30도가 넘어가던데? 웃! 옹님 안녕하세요. 헐. 아, 대박이다. 충전소 많이 만들어준다고 해놓고선 안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몰라고. 정부가 그런 건 잘해야 되는데 정책 그냥 약속만 해놓고 이행 안 하면.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끊을 수 있나? 아이씨. 여기 뭐야? 이 차 뭐지? 잠시만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가야 되냐고. 아니, 저기 일방 통행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오늘 이후로 또 버스 기사 잘리게 생겼네요. 그래도 최종 목적지까지는 가야 되니까. 아, 지금 내비게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는 거 맞네. 왜 저러지들? 이상하네. 나 이쪽 가는데 많은데. 여기 길 왜 이래? 너무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어. 이거 지나갈 수 있지?
근데 오른쪽 한 차선만 정방향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여기 지금 주차 갓길 주차가 너무 많어. 아, 이 사람들 이거. 아, 너무 좁아 여기. 아! 이씨. 또 긁었네요. F1 저 진짜 못해요. 그거 그냥 뭐냐 매뉴얼도 아니고 오토니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부터 연습하려고요. 매뉴얼로 더 하고 그 다음 어시스턴트도 좀 끄고 하려고. 그래야지 더 재밌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불이요. 이상하게 그냥 레드불 좋아요. 메르세데스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냥 잘하잖아요. 요번에 요즘 레드불 별로잖아요. 최근에 계속 좀 부진한 것 같고 레드불은. 근데도 그냥 네. 괜찮은 것 같아. 요번에 레드불의 그 아 누구 아들 들어왔던데 그 이름을 까먹었네. 어 지랄실 뻔했네요. 제가 이 버스 게임을 해보니까 진짜 현금 들고 타는 사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귀찮아. 맞아요. 슈마워. 아 맞다. 하스 맞아. 헷갈렸어. 화면 왼쪽 오른쪽 보는 건 마우스 아니요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트랙 IR이라고 해서 트랙 IR 그 헤드셋에 끼우는 그 헤드 트래킹 기어가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개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 뷰가 움직입니다. 오! 경찰차 박을 뻔했어. 대박. S und U-Bahnhof Brandenburger Tor. 메르세데스였나? 그 최근에 뭐더라? 거기도 약간 좀 부진해 페라리. 거기가 무슨 장치 관련해서 클레임 받고 이렇게 뭐 했다던데. 하여튼 최근 다큐 보면서 아 그냥 아 저런 비하인드들이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여튼 그런 걸 많이 보네요. 근데 아 잠시만요. 아이씨 이런. 아이씨 잠깐만요. 뒤에 그래도 저렇게 나오네. 안녕하세요 주원일님. 희연님 안녕하세요. 네, 살짝 좀 최적화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전보단 나아요. 초반보다는.
이거 블라인드 가리는 것도 좀 있는데 제가 그 키를 몰라가지고 지금 아, 못 가리고 있네요. 아 눈부셔. 이 더퍼스는 비 올 때가 진짜 그래픽이 좋긴 좋은데 비 오는 그래픽 보고 아주 우와 감탄을 했네요. 대중교통 타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 하나하나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 막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보겠지만 참 신기해요. 되게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싱글티켓 AB고요. 문 닫고 출발하죠.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그 뭐냐 효과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뭐 어나운스도 그렇고 어, 빨간불이 돼 갔네. 전체적으로 차량 사운드가 되게 리얼한 느낌이어서 운전하는 느낌이 확 살아요. 싱글 자, 문 닫고요. 출발. 우리나라 시내버스나 이런 것도 이렇게 특히 경기 광역버스 나오면 완전 레이스 장난 아니겠는데? 광역버스가 진짜 빠르게 달리잖아요. 아 이거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네. 생겼네요. 업데이트 되면서. 아 이런 순간 뭔가 했네. 에이 이거는 네 여기까지만 갑시다. 페른버스에서는 많이 간판이었는데 이 게임은 스카니아 그런가 봐요. 네 전에는 없었어요. 과속 단속이 그렇게 열심히 과속으로 달렸는데도 가도 되는 Spandauerstraße, Marienkirche. 이거 끝나고 나면 지하철 게임 한번 돌릴게요. 우리 한번 지하철 저기 영등포에서 서울역 가는 거? 서울역이란다. 영등포에서 청량리 가는 거 한번 돌죠. 안녕하세요. KH정님 어서오세요. 오늘 제대로 한번 대중교통 심을 돌아봅시다. 바늘도둑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이거 맵도 베를린 시내 넘어서 이제 더 확장한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심게임은
진짜 못해도 한 2년은 최소 걸리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정착되고 할만해지기까지는. 그만큼 오픈월드라서 더 어려운가 봐요. 사실적인 그런 느낌 전달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 오늘 그 KFC에서 나온 고추 콰곽인가? 뭐 하여튼 되게 매운 치킨 나왔거든요, 새로? 얼마 전에? 그거 먹어봤는데 너무 맵더라고요. 속이 얼얼할 정도로 내일 피똥 쌀 것 같아요. 맛은 뭐 되게 매운 약간 라면 스프 맛? 하여튼 되게 익숙한 맛인데 그냥 가끔 정말 한 조각 정도 이렇게 작게 먹으면 괜찮은 정도. 자주 먹기에는 너무 맵고. 어쩜 이렇게 치킨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을까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태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여기 도로가 너무 좁은 것 같아. 버스 다니는데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루트 컴플리트 했다. 넥스트 루트가 또 있네요. 이런 게 생겼네. 또 가는 거구나. 이제 돌아가나 봐요. 여기 좌회전해야 되는데 꽉 찼네. 이 게임 추천하나요? 저는 지금 말고 이거 얼리 액세스라서 사실 세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세일할 때 한번 사보시고. 그래도 지금 초반에 비해서 많이 업데이트도 됐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버그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즐길 목적으로 산 거라 만족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게임 즐기시는 분, 방송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네, 당장 추천드리기는 뭐하네요. 저기 갔다가 유턴해서 들어오나 보네요. 이런 버스 심으로 해서 전 세계 유명한 도시들 이렇게 구축해서 마치 하늘엔 풀심, 땅엔 버스와 지하철, 그 다음 배는 진짜 심으로 즐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건 뭐 컴퓨터 폭발할 것 같은데. 배는 정말 거의 뭐
그 크루즈 아니면 여객으로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다 화물 운송 막이 정도니까 해상 운송. 안녕하세요, 양희우님. 풀심으로 하기엔 진짜 배는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냥 딱 적당하게 그냥 택시, 버스, 지하철 딱 대중교통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포함해서 여기서 유턴인데. 유턴 여기서 할 각이 나오나? 잠깐만요. 씨, 여기서 유턴이야? 어우. 백룡님 안녕하세요. 이미 아까 사고 한번 나서 승객 다행히 없다. 저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네? 없네요? 지금 종착역 왔다가 이제 다시 회차해서 돌아가는 중이에요. 뭐야 이거? 게임 버그가 바로 또 나왔어요.